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거나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가 21.4도 등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0도 등 24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혹시 긴꼬리 투구새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멸종위기 등급에 분류될 정도로 개체수가 급감했었는데, 최근에 친환경 농법이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전쯤 모내기를 마친 칠곡군 기산면의 한 논입니다. 논바닥에 올챙이 같기도 하고 바퀴벌레 같기도 한 독특한 모습의 생물체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카메라를 물속에 넣어봤더니 투구 모양의 긴꼬리가 달려있다고 이름이 붙여진 바로 긴꼬리 투구새우입니다. 한때 멸종 위기 등급으로 분류됐던 긴꼬리 투구새우는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 초 농약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기법으로 바꾼 뒤 2, 3년이 지나면서부터 긴꼬리 투구새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가끔 이렇게 한 마리씩, 여러 마리씩 이렇게 보일 때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친환경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긴꼬리 투구새우는 추위나 건조에 강해 물 밖에서 알 상태로 몇 년을 버티다가도 물을 만나면 다시 부활을 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고생된 모습 그대로 3억 년을 살아와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렸지만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으로 고작 최근 몇십 년 사이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없으면, 개체마다 유전적으로 차이들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부의 어떤 병원체가 유입이 되거나 어떤 특수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급작스럽게 그 비슷한 유전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한순간에 멸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친환경 농법이 자칫 세상에서 사라질 뻔한 멸종 위기종을 자연 속으로 다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코레일 대구 본부는 인천공항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수 있는 KTX를 오늘부터 매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직결 KTX는 매일 동대구역에서 인천공항 방면 6차례, 인천공항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7차례 운행될 예정이고 2시간 50분이 걸립니다. 인천공항 직결 KTX의 비용은 주중에 5만 1,000원, 주말에는 5만 4,800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8월 24일까지 경북 지역의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FTA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은 만 10달 이전의 한우 송아지로 지난해 쇠고기 이력 대상, 양도 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하며 지급액은 마리당 4만 5천여 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농민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폐업지원금 지원은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현지 확인을 한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한우 암컷 마리당 지급액은 88만 6천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농가는 내년 11월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7월과 8월에도 1kg에 최고 5,800원대의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되고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소비도 늘어 7월에는 킬로그램당 5,600원에서 5,800원, 8월에는 5,200원에서 5,400원대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4,000원대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범인을 검거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신고 사건을 처리하다가 트라우마가 생긴 경찰관 5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대구 동화사 국제선센터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직원 등 선정된 현장 근무 경찰관들은 명상호흡과 새벽 숲길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내일 경주에서 개막돼 12일까지 매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전국의 13개 국공립극단 가운데 경주시립극단과 국립극단 등 10개 극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해마다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오는 10월까지 산업안전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동구와 달성군 일대 산업재해 취약지역인 소규모 건설 현장 150여 곳을 순차적으로 집중 점검합니다. 노동청은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 가운데 54%가 추락이었다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사다리 등 5대 임시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동구가 58건, 달성군은 22건이 늘어 이 두 곳이 대구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